004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의 테마는 탈모, 항바이러스, 사후 피임약, 지카바이러스, 모기침해,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가, 있습니다. 현대약품, 은, 는 동사는 1965년 설립 이래 시노카 등의 의약품과 미에로화이바 등의 건강기능 음료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음료인 미에로화이바를 비롯하여 장기능 개선을 위한 헬시 올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의약품인 물파스, 버뮬리를 생산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및 전문 의약품인 고혈압 치료제 테놀민, 기침을 진정시키는 레보투스 시럽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함. 기업 개요 대시 시노카 등의 의약품 및 미에로화이바 등의 건강기능 음료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 부문은 의약품과 식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오리지널 품목의 도입 확대와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로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에로화이바 등 건강기능 음료도 일정 수준을 유지. 대시 호흡기 치료제 부문의 서방형 제재로의 제형 개선에 따른 HDDO-1600일의 국내 일상 및 3상 완료되었으며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유럽 임상 일상 시험 종료. 재무 대시 마이녹실 등 의약품 및 식품 제품 매출의 국내외 부문 호조와 타코실 외 상품 매출 증가로 임대료 매출 감소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된 바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발생에도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 대시 하이페질산의 국내 품목 허가와 미국의 낙태권 폐지에 따른 낙태약 수요 확대, 의약품 및 식품의 매출 확대로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 2022년 11월 18일 11시 44분 기준 장중 현대약품의 시가총액은 16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41위입니다. 현대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3200만 주입니다. 현대약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약품의 퍼은 45.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9.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4배, 32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31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22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현대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9번지 21%이고 유보율은 537.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6.2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34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00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의 2022년 11월 18일 11시 4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5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0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약품의 종가는 5060원이며 주가가 현대약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의 종가는 5060원이며 주가가 현대약품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현대약품은 는 거래량 11만 2200일 흔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7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9700세주, 한국증권에서 1만 2521주, 삼성에서 9332주, NH투자증권에서 7825주, JP모간에서 62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582주, 키움증권에서 1만 422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736주, NH투자증권에서 8935주,
삼성에서 7,8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만 6,60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79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탈모 관련주 현대약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